근데 이 여성 부대가 네. 결정적인 착오를 하나 해요. 자, 저 먼 거리를 말씀하신 뭐 무기 외에도 식량이다, 생필품이다, 이거 다 이고지고 가야 되니까 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국제적으로 통용이 됐던 화폐, 즉, 은을 지고 간 거예요. 나름 똑똑한 거 아니에요? 은으로 사서 네. 네, 수만 대군을 먹이고 재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은을 지고 딱 갔더니 조선엔 은을 안 받아주네요. 네. 네, 당시 명군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이 경략 송응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이제 기록에 이런 답답한 심정을 남겨놨습니다. 은을 실컷 갖고 왔는데 조선에서 은을 안 받으니까 우리가 먹을 쌀이나 반찬도 못 사고 말을 먹일 콩도 못 사고 병사들이 입을 속옷이나 신발도 못 산다고.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죠. 좀 희한하다. 왜 조선에서는 은을 안 썼죠? 은이 왜 통용이 안 됐죠? 설마 그 당시에 조선이 이렇게 무역이 별로 발달하지 않아서 은을 쓸 만큼 그렇게 교역이 많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은광이 있었든가 은이 별로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일단은 제가 좀 네.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저 함경도 쪽에 그 단천이라는 곳에 은광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네. 은을 재련하는 기술 있잖아요. 이거를 여는 분리법이라고 네. 하는데 이 은을 재련하는 기술을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일본에 전해줬죠. 일본이 사실 그 조선에서 배웠던 그 은재련법 이것 때문에 은광산 은광이 네. 엄청 발달하거든요. 필요하고 은도 나고 은 재련하는 기술도 그러니까. 있는데 도대체 왜 안 쓴 건가요? 이때도 세국정책을 썼나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은광을 폐쇄시켜버려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 명나라와 조선은 이제 조공 관계에 의해서 외교 관계가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명한테 뭔가를 주면 명도 조선에 주고 이제 이런 어떤 교환 관계가 있었는데 조선이 명한테 줬던 물품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삼이었어요. 인삼. 네. 인삼 유명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참 이 중국에서 인삼 갖고 오라고 얼마나 다그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명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은, 은이 조선에서 많이 난다. 그럼 이제 조공 물품에 뭐가 추가되어 있어요? 은까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탈에 대비한 그렇죠. 전략이었어요. 저희는 네. 없어요. 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명군 사령부도 고심 끝에 이제 두 가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조선과 가장 가까운 네, 요동 지역과 저 산동 지역에서 명나라산 메이드 인 명 쌀하고 보급품을 매입해서 이거를 육지로 바다로 배송을 시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꾸역꾸역 조선으로 보내는 거죠. 복잡하네요. 네, 구해서 이렇게 육지로 와. 바다를 통해서 육지로 보내는 이런 네. 방식. 네. 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보급로가 굉장히 길고 복잡해져 버린 네. 거예요. 뭐 처음에는 은 갖고 가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사람도 보내야지 말도 보내야지 수레도 보내야지 그러니까 명나라 장군들 머리가 아주 찌끈찌끈 아픈 거예요. 이것도 사실 전쟁 비용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죠. 야, 역시 김동하 소장님 날카로우십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네. 훨씬 머리가 덜 아프고 이제 손쉬운 방법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이었는데요. 번째 방법? 네. 그럼 바로 조선에 손을 벌리는 거죠. 조선에서 벌어진 전쟁이니까 네. 너네 조선이 실물 보급품을 책임져라. 트럼프네요. 니네 땅에서 우리 군이 있으니까 돈 내놔. 이런 자세라면 얼마나 또 고압적이었겠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 누구 때문에 왔는지 너희들이 책임져? 네. 이럴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 왜 그 명의 그 명군의 그 약탈. 네. 약탈은 굉장히 심했거든요. 일본군의 약탈뿐만 아니라 명군의 약탈 때문에도 이 조선인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명군의 약탈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쌀 뭐 이런 거 음식 살림 처리 막 땅에 묻고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구는 얼레빗이요, 명구는 참빗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빗알. 예.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가 머리 간지럽다고 하면은 참빗으로 이렇게 머리에다 대고 쫙 긁으면 참빗으로. 그렇지. 비듬도 싹 긁어주시는 게 바로 참빗이거든요. 꼼꼼하게 긁어갔다라고 해서 명분을 참빗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였어요. 어쨌든 현실은 이렇게 보금로가 길어지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든다. 이런 게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정유 재란까지 7년 전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명군이 그 7년 전쟁 동안 쓴 전쟁 비용을 당시에 은 기준으로 780만 양을 썼다고. 780만 양? 그게 어느 정도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네. 근데 한 양이면 쌀 두 석을 살 수 있는데 쌀 두 석이면 현재 가치로 보면 지금 쌀값으로 보면 72만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무려 5조 6천억을 썼다. 이거 진짜 돈을 발랐다고 해야 돼요? 부었다고 해야 돼요? 쐈다고 해야 그래서 돼요? 그래서 쪼레 전쟁이라고 하죠. 진짜요? 이거 새로운 접근이다. 이거 재밌네. 이 이야기는 교과서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어제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